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 애니능률이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532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6일 오후 3시 41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겠고요. 해당 종목의 지속적인 브리핑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참고만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애니능률 한번 보시면은 어마어마 한달새몇 프로가 오른 거야 이거. 한달새 거의 뭐 여러분, 한달새 이때가 몇 프로였죠? 이때가 3,000원이었거든요. 한달새 거의 535%가 올랐어요. 535%가량이면은 6배거든요. 6배라고 보시면은 내가 1,000만 원 들어갔으면 6,000만 원이 되어 있는 거죠, 한달 사이에. 근데 사실 이런 종목들 이제 작전주라고 불러요. 정치 테마주로 좀 움직이긴 했는데, 그 사실 저는 다른 거는 좀 이해가 가거든요. 뭐 대학 동문이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이런 인과관계나 이런 친분이 있거나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공시를 했었죠. 애니능률에서 전혀 경영상 전혀 그런 관련이 없다라고 했는데도 그냥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요. 파평윤 씨. 아니 이거 뭐 같은 파평윤 씨, 윤 씨가 굉장히 많잖아요. 파평윤 씨가 되게 드문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파평윤 씨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윤석열 테마주를 엮이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사실 한요 정도까지는 그래, 그 정도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 뭔가 관계가 있긴 하겠구나라고 좀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일단 애닝률이 주가가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떨어질지를 한번 가늠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정치 테마주로 움직였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주가가 반영이 되기까지가 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은 소리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락 흐름으로 갈 확률도 분명히 있습니다.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현재 시가총액이 3,454억 원이고요. 현재 시가가 이거 완전 1,000억도 안 됐었어요, 원래. 되게 동전주 느낌이었거든요. 시가총액이. 동전주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매출액.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은 좀 적자 전환하긴 했지만, 나쁘진 않네요. 당기 순이익 부분은 오히려 더 늘어난 부분이 있고, ROE 부분 같은 경우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했죠. 이 부분도 2019년 대비 더 많이 늘었죠. 이 자기 자본 비율이 늘었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부채를 상환했거나 아니면은 좀 재무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재무 개선에 좀 신경을 많이 썼다는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어쨌든 부채 비율은 더 감소했죠. 그리고 지분현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분현황 보면은 사실 아직까지도 무겁진 않아요. 그 최대주주 제외한 나머지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유동주식을 유통주식이라고도 하는데 유동주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유동주식 비율이 3%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진 않다. 주가가 다시 상승 흐름세로 갈수 있을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무 분석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부채 비율이 좀 지속적으로 감소하긴 했어요. 이때에 비해서 감소하긴 했고, 2019년 비해서 크게 감소했고, 자산 총계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부채 총계가 더 줄어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재무제표 개선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시간주, 만약에 이제 다 적자예요, 기업이. 그러면 완전 작전주기 때문에 주가가 완전 크게 하락할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요런 식으로 좀 시간주는 고가놀이를 줄지 아니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떨어질지에 대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솔직히 어느 정도 여기서 더 욕심부리면 좀 그렇잖아요. 이게 코인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제가. 애니능률은 종목이 코인 같은 느낌이에요. 갑자기 1000% 가까이 오르는 부분들. 사실 이때 1000원대 매집하신 분 있죠? 이때 뭐 예를 들어서
얼마죠? 이때 뭐 거의 2,000원대, 2,000원대 매집하신 분들은 그냥 거의 한1,000% 가까이 수익을 봤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수익을 많이 실현하셨다면 어느 정도 좀 익절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전체적인 저의 의견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기관계는 투신하고 사모펀드 단타 물량들만 좀 많이 매집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투신하고 사모펀드에서 단타 물량. 뭐 단타 물량이라 했죠. 단타 물량들만 많이 들어와 있고 사실 외인하고 개인 싸움인데 물량 자체가 개인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매집 분포량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일단 개인 물량 같은 경우에 8,000원에서 12,000원 선에 좀 많이 비중이 많이 되어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2,000에 14,000원. 그러니까 외인 비중이 이 위에 있다는 소리예요. 이 위에 있고 개인 물량이 여기 있다는 소리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한번 크게 떨어질 확률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애니 능률 여러분이 이제 판단은 하시는 거지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느 정도 수익을 보셨으면 좀 차익 실현을 하고 다른 종목을 들어가라 차라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애니 능률은 제가 뭐 이슈가 있을 때 지속적으로 방송 드리기는 힘들고 이슈가 있을 때 제가 방송을 드릴 거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꼭 한번씩 남겨 주시고요.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이버에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면 여기 밑에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면 저희가 요번에 이제 홈페이지가 좀 리뉴얼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좀 홈페이지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여기 무료 추천 종목 있죠? 뭐 수익률은 여러분이 이제 좀 하시면서 봐도 되고, 일단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똑같아요. 추천 종목. 일단은 금요일 거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 보시면, 소장님이 이제 아침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요. 거의 7시, 7시, 6시 뭐 이때부터 계속 무료 추천 관련해서 좀 종목 브리핑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전일 이제 7시에서 8시 사이에 미국 증시. 저희는 다우지수랑 나스닥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커서 요거 증시, 해외 증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다우지수, 뭐 나스닥 이런 식으로 설명해드립니다. 그리고 장 시작 30분, 20분,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고, 요런 식으로 세 종목이 항상 나와요. 9시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리고, 지노믹트리, 그리고, 지오소프트 이렇게 나오고, 이런, 어떠한, 이제, 일봉 차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간다, 요런 거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추천 매수가 뭐 10.9% 상승했다, 매수가 대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이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타사에 좀 많이 물리셔가지고 좀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매매를 좀, 잘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따라 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여기 밑에 연락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좀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